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0은 폴란드로 수출된다. 2. 한국 방위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비밀병기 공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르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젤크츠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트로그로 시스템은 쫄란트 육군 사격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쫄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쫄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 24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군은 천무와 쫄란드산 전술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급에서 제조한 쫄란드 육군 사격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 엘츠 A-98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공장에서 엘츠 전술 트럭 3대에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탄은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탄도 미사일 KTSSMII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에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II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II 러시아의 무방국인 벨라스의 수도 미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라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듯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II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된 호마르 K는 KTSSMII를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II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II를 장착해 되면 벨라루스 미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에드는 대한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II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한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II를 대량으로 도입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 치울 일만 났으며,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II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장 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두 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II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II가 사거리 290km,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어택지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 KTSSMII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디피크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II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어택지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II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의 어택지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택지와 같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II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어택지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II의 체계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II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II 도입되면 사거리 300km MLRS의 대를 이용하는 어택제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상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되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인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에 마개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폭탄이 피프엔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 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있어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II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러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병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는 소식, 푸틴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푸틴은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자 서둘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설 직후 징병통지서가 발송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을 끌고 가 강제 징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주특기인 인해 전술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시켰지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동원령 소식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 다급히 무기 지원 요청을 보내왔는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이 무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비는 무기의 보유량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내 전술이 특기인 중공군 역시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기까지 한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경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도페도리우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공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러시아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촉탄 미사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군 기지는 본래 항공 전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공격에서 미사일 단한 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 공군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고,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어택제 미사일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택제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어택제가 어떤 무기길래 미국에서 이토록 부인하고 있는가요? 러시아의 동원령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에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이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어택제는 M270 MLRS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집속탄 미사일로 단 한 발만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속탄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 지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한 발의 탄두에 수십, 수백 발의 자핵스가 들어있는 포백스를 말합니다. 단 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미군에서 애용해왔지만 불발된 자탄으로 인한 민간이 피해가 상당해 현재 국제조약으로 사용과 제조, 보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전쟁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집속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속탄이 바로 어택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한국에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어택제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체계 중 하나가 바로 어택제와 같은 집속탄 무기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속탄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속탄 QB500을 장착한 KF-21 투하 북한 장갑차 부대 쏟아지는 당철의 비. 이처럼 집속탄 단 한 발로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합쳐서 500여 발이 넘는 어택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 탄두를 탑재하고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현무의 탄도미사일도 600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집속탄 보유국가인데요. 현재 국제조약으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막대한 보병전력,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밀고 내려올 중공군을 막기 위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금지된 건 집속탄의 탄두 하나에 수십 발이나 되는 불발탄이 발생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 오슬로 선언을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웰링턴 선언,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를 거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말이 많았고, 조약의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라 현실을 모르는 위선적인 협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어택제뿐만 아니라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처음으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닌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핵스탄, 지뢰살 포탄, 자주포함 이중목적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군의 머리 위 당철비를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은 어택제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집속탄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핵무기에 준하는 화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비인도적인 살상병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으며 이 때문에 한화에서는 집속탄 개발 부서를 자회사에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지 무기로 유명한 백린탄 역시 민간인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뿐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하게 한국은 계속해서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에 집속탄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운 국제정세는 우리가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유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같은 레드팀 국가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량이 떨어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징집관들이 성인 남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마구 붙잡아 징집버스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 동원의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청년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징집관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은 Z 표식을 달고 전쟁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전장에 끌려갈 처지가 되자 반전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집되는 러시아 병력이 대부분 비숙련병이기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전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 징집으로 러시아 병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손실이 상당한 상태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러시아의 패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연맹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안보 회담 쿼드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동맹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지대원을 구성하여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신냉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핵무력 정책 법령을 수정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직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지휘 통제 체계란 김정은 본인을 의미하고 김정은에 대한 암엑스 공격 위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쓰겠다고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한국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의 국방에 알가불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속탄이든 백린탄이든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에게 한국의 발을 닿는 순간 결코 몸성이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무료 AK 2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2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2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2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00에서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난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 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모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안정 분리철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망고입니다. 구형날탄인 만큼 이 MM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두 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두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표도 똥스펙인 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 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279 자탄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표는 K-2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2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 K-2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군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제 방어력은 400에서 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에서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질화면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 섬유, 열화 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장 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흡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애드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 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 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 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폭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 장갑의 일회용인 반면 전기 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흡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흡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전차가 어설픈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전기 장갑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